예, 안녕하십니까. 중국인 학자인데요. 네. 그 선주화 교수님인데, 이분은 이제 중국인 학자면서, 과거에 그 러시아가 이제 문서를 개방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문서를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구입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해온, 그래서 중국 학자로는 드물게 자료에 입각한, 나름대로 이제 그 자율성 있는 그런 그 연구, 특히 이제 전쟁,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역사학자죠. 이제 이분의 그 시각은 실제적으로 전쟁의 그 책임이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획자는 역시 이제 그 스탈린,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이 도모했던 이제 김일성,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그 와중에 이제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한국 전쟁이 기획되고 진행이 되고,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3년 전쟁 이 진행됐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한국 전쟁, 6.25 전쟁에 대한 그 역사적 진실 공방을 미국 쪽의 자료, 또 탈냉전 이후에 이제 소련 측 자료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 새로운 어떤 그 해석 또는 과거의 그 잘못된 오류들을 많이 이제 그 고쳐 왔는데, 이제는 이제 중국마저도 이런 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그런 그 전쟁의 실상,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학술회의를 조직했던 것이죠.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그런 어떤 그 혈맹 관계라고 할까요? 그 특수 관계가 완전히 이제 그 끝장이 났을 때, 그때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6.25 전쟁은 남침이다 이런 것을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고, 그 단계가 아닌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런 것을 막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.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고 네.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죠. 다만 이제 그 선주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, 또 본인이 논문에서 또는 저서에서 밝힌 것처럼, 본인이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는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 그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, 그런 걸 본다면 뭐 중국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그 전쟁 기간에도 그랬지만은 휴전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 주체적인 그 이익 또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었는 이런 그 상황, 그러면서 61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막대한 그런 어떤 그 역량을 이런 그 분단을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소모하고 있다라는 점, 그러니까 이것이 왜 대단히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이제 확고해야 되겠다. 그 전후 세대들,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을 너무나 이 기정사실화함으로 해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데 따르는 어떤 그 노력이라든지 또는 뭐 부담 또는 좀 더 나가서 뭐 꼭 전쟁이라는 이런 그 형태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현상 타파적인, 그러면서 정말 다시 그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장 목전의 어떤 그 이해라든지 또는 그 과도한 어떤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에서 이 분단의 그 영속화를 그저 받아들이는 이런 수동적인 소극적인 자세,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그것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전체에 지극히 당연한 정상으로 돌아가는, 또 정상으로 돌아가야만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활로라든지 또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, 그런 어떤 영토적 또는 그 공간적 그런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